하나, 둘, 셋. 깜짝이야. 저는 반갑습니다. 출발 연수입니다. 출발. 출발. 아 정말. 이제 잘 받아주네요, 여러분들. 여러분들. 도착. 아 도착. 아 도착. 아 아직 도착을 못했어. 아. 저는 오늘은 말이죠. 제가 그 러시아 아직 또 동생 외국인과는 한 10살까지 친구 먹으니까 여러분들 러시아 친구 지금 한국에서 모델 활동하고 있는 우리 또 러시아 친구 빅토르 모셨습니다. 빅토르 인사 한번.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빅토르입니다. 저 한국에서 있습니다. 한국에서 있습니다. 아 끝이야? 러시아 여러분들. 한국에서 죽진 않았습니다. 한국에 지금 여러분 살아 있습니다. 그래서 네 지금 한국에 제일 좋은 도시에 있습니다. 저 안양이라고. 그렇지. 예, 예. 안양 아세요? 안양. 안양 알죠. 예, 서울 안양 부산 인천. 오늘은 우리 빅토르의 한국 음식 이상형 월드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평소 한국 음식 좀 좋아하세요 혹시? 한국 음식 엄청 많이 먹어요. 어 진짜로? 그, 저 한국에 있을 때 양식 먹는 게 별로 안 좋아요. 저 한국 음식 엄청 좋아해요. 한국 음식 좋아하는 이유는 한국 음식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요. 건강에 좋고 우리 또 빅토르가 바라보는 한국 음식 이상의 월드컵 32강부터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가보겠습니다. 첫 번째입니다. 물냉면 부대찌개. 일단은 면과 약간 밥 이런 느낌이거든요. 찌개 다르기 때문에. 자 부대찌개 안 좋아요. 안 좋아요? 안 좋아요. 그 라면밖에 엄청 매웠어요. 엄청 매웠어요. 매워가지고 그 물냉면. 오케이. 자 일단 첫 번째 물냉면 16강 진출. 자 그 다음은 닭꼬치 대 해신탕. 해신탕은 이거 제가 닭꼬치도 줘. 해신탕은 이거 알아요 혹시 해신탕 뭔지? 아 몰라요. 근데 근데 보면 딱 보면 좀 피자 그리고 참치 마요네즈 덮밥. 아 참치 마요 아 그건 좀 어려운데 이거 다 좋은데. 그 자 두 친구 뭐 어떤 거? 아 참치 덮밥. 참치 마요 참치 마요네즈 마요네즈 덮밥. 알밥. 알밥 이거 비빔밥 비빔밥이랑 그 뚝배기 아 알밥을 그 그 피쉬 알아 피쉬 새끼 아무튼 피쉬 새끼 대 그 피쉬 새끼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다음 소고기 먹고 카우 쨍쨍쨍 해서 설명 엄청 잘해 오케이 오케이 가랑가랑가랑가랑 무 소고기 먹고 알밥 대 소고기 먹고 자 알밥 좋습니다. 알밥 16강 진출 갑니다. 조개구이 조개 가리비 저기 바다에서 나는 아 저기 저기구이 저기구이 우동 아 저기구이 조개구이 오케이 그렇습니다. 야 이거는 좀 약간 느낌이 그런데 샌드위치 대 산낙지입니다. 요거는 굉장히 약간 그 상반되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샌드위치 샌드위치 오케이 저 샌드위치 16강 진출 크림 소스 파스타 대 돼지 껍데기 아 그 크림 소스 파스타 응? 그 크림 소스 크림스 크림은 그 다음에 돼지 껍데기는 크림 소스 파스타? 크림 소스 파스타? 오케이 통과 자 다음은 우리 태국 음식이죠 분짜 이거 탕수육 요거는 약간 좀 튀긴 음식의 좀 약간 대결 튀긴 베트남 느낌과 튀긴 약간 중국 느낌이라고 해야 되겠죠? 분짜 대 탕수육 분짜 오케이 갓분짜 그렇죠 갑니다 토마토 스파게티 그리고 영어 잘하시네요 묵 도토리 묵 도토리 묵 오케이 오케이 아 토마토 스파게티 토마토 스파게티 아 토마토 스파게티 토마토노 토마토 스파게티 오케이 버팔로 윙 그 치킨 대게 대게 꽃게 대게 대게 치킨 오케이 약간 재팬 스타일 라멘 그 다음에 기독교 스타일 아멘 오케이 요거는 라멘 네. 오케이 그리고 곱창 소 그 돼지 그 내장 아 야 그건 안 먹어요 안 먹어? 라멘? 라멘 오케이 오케이 오겐키 데스 라멘 통과 오케이 그 다음에 젤머니 스타일 소세지 그리고 차돌박이 그 삼겹살 비슷한 고기 차불 차돌박이 순두부찌개 순두부찌개 대 과메기 아 이게 과메기가 이게 생선 1 hour, 2 hours, 3 hours, 한 7 days 초장 싹 써가지고 쓰죠 과메기 오케이 그거 과메기 오케이 과메기 오케이 땡큐 로제 파스타 로제 그다음에 깐초 새우 로제 파스타 로제 그렇죠 삼겹살 대 족발
족발 돼지 다리. 아 삼겹살. 삼겹살 오케이. 어 이게 삼겹살과 족발 만났네 여러분들. 자 닭도리탕 대 닭강정. 닭강정. 닭강정 좋습니다. 토마토 스파게티 대 차돌박이. 차돌박이. 차돌박이 갑니다. 차돌박이 8강 진출. 로제 파스타 대 삼겹살. 삼겹살. 삼겹살 그렇지. 삼겹살은 모든 나라 국민 다 좋아합니다. 그렇죠. 과메기 대 닭꼬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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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파스타도 많이 나오네. 크림 소스 파스타 대 조개구이. 조개구이. 조개구이 갑니다. 그렇죠. 물냉면 대 아까 그 버팔로 위 치킨 위. 아 치킨 날개. 아 버팔로 위. 버팔로 위. 아까 알바. 아 닭강정. 그거 닭 닭강정. 닭강정. 어, 어 라면 대 베트남 그 튀김 분짜. 라면. 라면 오케이 좋습니다. 참치 마요네즈 덮밥 대 샌드위치. 네 참치 마요. 참치 마요 좋습니다. 8강입니다 조개구이 대 라면. 조개구이. 조개구이요. 자 참치 마요네즈 덮밥 대 닭꼬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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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꼬치 갑니다. 차돌박이 대 삼겹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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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버팔로 윙 대 닭강정 이것도 비슷하네. 버팔로 윙 대 닭강정. 닭강정. 닭강정 갑시다. 삼겹살과 조개구이인데 코리아 스타일로 삼겹살 1차. 아. 1차. 그 다음에 퍼스트 소주. 조개구이 세컨 소주. 이런 느낌. 삼겹살 대 조개구이. 어떤 음식인가요? 삼겹살. 삼겹살 그렇지. 역시 외국인이면 또 삼겹살. 닭강정 대 닭꼬치. 어, 역시 여러분들 육해공이 다 모였습니다. 여러분들 그렇죠. 닭강정 대 닭꼬치. 닭강정. 닭강정의 결승이 올라갑니다. 우리 대한민국 66의 두 거장이 만났습니다. 결승전 가겠습니다. 닭 대 돼지입니다. 닭강정 대 삼겹살. 자 빅토르의 선택은 삼겹살 대 닭강정. 삼겹살. 삼겹살. 역시 여러분들 삼겹살 평소에 많이 좋아하시고 엄청 많이. 삼겹살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그 야채랑 같이. 먹는 음식이어서 그때 좀 건강한 것 같았어요. 어, 건강한 것 같고 그냥 엄청 신기해요. 그 만드는 방법도 신기하고. 빅토르가 선택한 코리아 최고의 음식은 바로 삼겹살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면 하겠습니다. 마무리 뚜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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